스토리가 있는 조선왕릉 테마 기행. 왕후 테마 예종원비 장순왕후 공릉. 서울흥에서 구파발을 지나 통일로로 가다 보면 또 하나의 왕릉군 파주 삼릉이 나온다. 파주 삼릉은 공릉, 순릉, 영릉이 모여있는 것으로서 공순영릉으로도 불린다. 파주 삼릉은 슬픈 내력과 애처로운 사연들이 깃든 곳이어서 왕실에서도 각별히 관리해왔다. 세간에서도 이곳을 찾기가 안쓰러웠는지 예부터 찾는 이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다고 한다. 애절한 조선 왕비의 넋을 위로하러 파주 삼릉의 공릉부터 찾기로 한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왕을 가리키거나 부르는 이름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처럼 조선의 왕비도 여러 이름으로 불렀다. 조선의 왕비는 왕의 정실 부인을 가리킨다. 조선시대 왕비의 친전을 중궁 또는 중전이라 불렀는데 당시에는 왕비의 호칭으로 흔히 쓰였다. 이외에도 국모, 내전 등으로도 불렸으며 승한 뒤에는 왕으로 추시되어 오늘날 왕비의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조선의 왕비는 권력과 부귀 영화를 모두 쥔 최고의 여성이었고 역사의 정점에 있었지만 왕비들의 삶은 역사 속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공릉의 주인 예종의 원비 장순왕후 한씨는 1445년 상당부원군 한명회의 딸로 태어났다. 한명회는 세조가 일으킨 계유정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난공신으로 세조와 예종을 거쳐 성종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최고의 건세를 누렸던 인물이다. 장순왕후는 명문가의 딸이면서 아름답고 정숙하여 1460년 예종의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책봉된 지 1년 7개월 만인 1461년 원선을 낳고 산후병으로 인해 17세의 꽃다운 나이로 승하하였다. 파주 삼릉을 돌아보면 우거진 숲 사이로 조형되어 있는 능력공간이 전체적으로 아담한 분위기이다. 왕릉이 풍기는 크고 엄숙함보다는 정숙한 능원의 분위기에 더 가깝다. 공릉은 장순왕후가 세자빈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간략히 조용하였다.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 이어진 참도가 기역자로 꺾여있는 것이 눈에 띈다. 봉분에는 병풍석과 난간석도 없으며 일반적으로 왕릉이 세워지는 망주석도 생략되었다. 그러나 석양과 석호가 호위하고 있는 봉분은 그 크기가 크며 혼유석과 장명 등 문석인과 석마가 설치됐다. 석물은 조선시대 초기 형태인 웅장한 모습을 하고 있다. 봉분 주위 곡장을 바라보고 있는 석양은 얼굴과 뿔은 비교적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석호는 위엄있고 용맹한 호랑이라기보다는 귀여운 고양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처음 세자빈묘로 안장됐으며 1470년 능호를 공릉이라 했고 1472년 장순왕으로 추존했다. 그러나 왕후로 추존된 후에도 세자빈묘로 조용한 능에 더 이상의 상서를 하지는 않았다. 변약했던 예종은 재위 1년 2개월 만에 20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다. 형 의경세자도 20살 나이에 죽고 예종의 세자빈 장성왕후도 궁에 들어온 지 2년도 채 못되어 원손을 낳다가 17살에 세상을 떠났으며 원손도 어머니를 따라가는 등 세조의 자식들에겐 불행이 연속되자 백성들은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업보라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